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탱이가 김승훈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녹화를 시작한 시각이 새벽 5시인데 오늘 낮에 스케줄이 있는데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 영상을 어떻게 촬영을 할지 계속 좀 이리저리 되게 세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조금 약간 좀 무거운 주제의 책이에요. 이 평등해야 건강하다라고. 네, 그 원서는 리처드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한국어판으로 번역된 걸 읽었어요. 그 이거 읽는데 한 사실 며칠 걸리긴 했고요. 그 일단은 처음에 한번 다 읽고 나서는 제가 원래 제가 좀 달고 살기는 했는데 되게 이제 우울한 기분이 되게 세게 왔어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분석을 좀 며칠 중단을 했었는데 어차피 이 책의 내용은 그거예요. 좀 약간 사회학적인 내용들을 그냥 이런저런 그 파트에서 좀 분석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안에 그냥 사례들이 좀 아주 많이 적혀있는 얘기라서 저는 그냥 이 책이 주로 좀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그냥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원래 좀 프레젠테이션 준비했었는데 또 제가 다른 영상 컨텐츠처럼 좀 TMI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 책만 좀 들고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 책은 총 파트가 9개가 있어요. 여기 차례를 보면 첫 번째 파트 풍요로운 사회, 두 번째 파트 불평등, 세 번째 불안과 불평등, 그리고 네 번째 건강과 불평등, 다섯 번째 폭력과 불평등, 그리고 여섯 번째 협력이냐 갈등이냐, 일곱 번째 젠더 인종 불평등, 여덟 번째 사회적 선택의 진화 맞나? 사회적 전략이 지나네요. 그리고 아홉 번째 자유 평등. 이 책의 1장은 그냥 서론이고 2장부터 8장까지가 그냥 각 파트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9장이 결론이에요. 사실 이 책을 보면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부자인 나라하고 가난한 나라가 있어요. 부자인 나라에서도 그 안에서의 그 각종 이 격차에 따라서 불평등이 존재하고 가난한 나라에서도 각자의 그 격차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뭐 이제 개발도상국 막 이런 데 가면요 사실 그런 국가들은 이제 뭐 아무리 잘 살아봤자 뭐 좀 잘 사는 사람들하고 못 사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격차가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현재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말 그 OECD에 가입한 선진국들 가면요 진짜 이따만하게 번 사람들하고 이만큼 번 사람들하고 그 격차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멀리 안 가도 돼요. 대한민국만 봐도 뻔하잖아요. 뭐 재벌 총수들하고 뭐 우리의 그 격차만 봐도. 그리고 이제 내가 뭐 생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또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니까 뭐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유튜버들한테도 이제 소득 격차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뭐 나 같은 학고는 네 뭐 지금 시점에서 멤버십을 열어도 멤버십 가입한 사람 얼마 없을 거예요. 아! 불평등 요소에 따라서 불안 요소, 건강 요소, 폭력, 폭력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사회 불안 현상 아니면 뭐 건강의 격차도 존재하고 폭력의 격차도 존재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뒷부분에서는 이 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뭐 젠더, 성에 따른 그런 갈등, 뭐 인종에 따른 갈등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이 책이 좀 미국에서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좀 약간 미국 사회하고 뭐 유럽 사회를 기준으로 좀 약간 연구를 한 사례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서 결국 결론은 자유와 평등과 우애가 있어야 뭐 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읽어놓고 나서 진짜 막 며칠 밤을 새서 읽었는데 결국 결론이 그거냐.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고 네 뭔가
만족스러운 답을 얻진 못했어요. 당연히 대한민국 사회하고 이거를 그 직접 갖다 댈 수는 없어요. 그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오늘 낮에도 이따가 저는 이 책과 관련된 전문가분하고 그 미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굳이 이 영상을 이 찍느냐 하면요, 사실 오늘 예정된 그 이제 거에서 아마 내가 말하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내가 어떤 할 말이 있는데 그걸 아마 내가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나는 내 채널에 그냥 영상 따로 남겨놓는 거예요. 어차피 뭐 그 채널에서는 뭐 사람들은 많이 보겠지만, 네, 나는 내 영상 남겨놓고 내 영상 유튜브 채널을 올려서 뭐 나중에 광고 수익이나 받아가는.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참 이 돈이라는 요소를 생각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과정에서 나 자신도 이제 항상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그 불안에 시달리면서 사실 몸도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편인데 마음 건강도 나는 건강하다고 볼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마음의 건강이 심상치 않다는 건 나는 내가 자각을 했어요. 내가 자각을 했고 나도 치료도 받아본 적 있고, 그리고 이제는요 그냥 뭔가가 항상 불안한 게 일상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고, 근데 사실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한 사람들도 그 항상 그 불안에 시달리고 또 그 안에서도 소득 격차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이제 나 같은 학구들은 별로 수익도 없으면서 그거에 대한 불안과 함께, 근데 유명하지도 않는데, 원래 유명하지 않으면요 좋은 관심보다는요 악플을 더 세게 받아요. 그 악플에 상처를 더 많이 받고, 사실 내가 이 채널 영상에 올라온 영상들의 댓글들을요 여러분들이 바로 볼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댓글들을 이제 내가 먼저 보고 그 댓글을 공개할지 말지를 내가 정하거든. 그 모든 댓글들 다 보류를 시켰어요. 하도 악플들한테 좀 세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댓글을 올리게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게 악플이라는 게 사람들이 그래 그 댓글을 안 쓰면서 어떤 댓글에 좀 계속 좋아요를 열심히 누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난히 내 채널은요 싫어요하고 악플이 더 많아요. 굉장히 사실 내가 자극적인 영상들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뭐 누군가한테 해가 되는 영상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싫어요하고 악플이 그렇게 많은 채널이다 보니까 좋아요 숫자도 내가 그냥 비공개로 돌렸고 구독자 인원수도 비공개로 돌렸어요. 나 멤버십도 열 수 있는 채널인데 구독자가 몇 명이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구독자 숫자로 채널 평가를 하나요? 그냥 영상도 안 보고 영상 퀄리티도 안 보고 뭐 화질이 떨어져, 아니면 뭐 그냥 이 촬영 각도 이런 게 안 좋아, 그런다고 해서 이 영상의 내용을 안 보지도 않고 채널을 평가를 해. 단순히 보이는 숫자로만 따라서. 그래서 구독자 인원수를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 좀 상해서. 아, 물론 내가 나중에 뭐 실버 버튼, 골드 버튼 그런 거 받을 때까지 구독자를 공개 안 할 건 아니긴 한데, 실버 버튼 받으면 공개하지. 그렇고 어쨌든 결국 나는 지금 내가 활동하고 있는 이 인터넷 방송계에서도 불평등을 느끼고 있고, 챙겨주지도 않아요 별로. 사실 이 사회에서 이 불평등이라는 게 친목질이라고 하죠. 뭐 친한 사람들끼리 좋은 시너지를 내서 뭐 하는 건 좋아. 근데 그 친목질이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가지고 결국 자기들끼리만 서로 나눠 먹는 세상이 됐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막 일거리 다 끊긴 상황에서 뭔가 일거리 만들어내는 사람들 또 지들끼리만 해.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나는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초기에 좀 제가 뭐 원래 강연 활동도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좀 그쪽 사람들한테 이제 토사구팽을 당했죠. 그쪽 사람들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저는 지금도 사실 뭐 지금도 가끔 연락만 하는 분들이 좀 유명한 분들 연사분들의 강연 이런 것도 그 모임 안 나갔던 게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이제 만나야 되잖아. 나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닌 시절 때부터 막 괴롭힘을 당하면서 이런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었던 거예요. 사실 그런 괴롭힘의 후유증 때문에 나는 우울증을 달고 살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하면서 저는 좀 경계를 하고 내가 계속 불안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뭐 어쩌면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하도 이제 역사학자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아는 게 많다 보니 사실 아는 게 병이라 그러잖아요. 아는 걸 많을수록 안 좋은 모습들을 또 많이 보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또 이제 그런 안 좋은 요소들을 애초에 차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너무 많은 것을 경계를 하죠. 또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게 그 돈이 많이 들어간 걸 못하게 돼요. 아니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잘 안 하게 되고, 결국 이제 그 불평등한 사회에서도 이런 악순환이 지속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마음의 건강을 이제 자기들을 위험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마음 건강의 치료를 위해서 항상 지속적으로 이 치료를 하지를 못해. 나도 사실 뭐 지금 상황도 계속 뭐 전문가나 의사를 계속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돈 들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약의 그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사실 나는 그것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 자발적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나 자신을 내 스스로 좀 각성을 시키려고 계속 억지로 이제 좀 가만히 뭔가 있으면 계속 뭔가 우울해지니까 그냥 뭐라도 잡고 해야 되는데, 사실 또 우울하면 그게 또 집중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것저것 진짜 하는 활동들도 많이 하고, 사실 지금 내가 이제 그 현재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하고 하는 활동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그 마음이 되게 그 안 좋게 그 깊숙이 밑바닥까지 가는 거를 내가 보기 싫어가지고 어쩌면 그냥 내가 내 자신을 계속 그 붙잡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의 그 마음 건강도 되게 불평등이 존재하는 거고, 사실 이 제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도 사실 그것 때문에 참여하는 거지, 사실 이 책의 사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자신이 살아있는 교보제인데 뭐하게. 그냥 내가 살아있는 교본이니까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나 자신이 좀 약간 더 비참해지는 그런 느낌까지 들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그냥 지구촌 전체가 그냥 각기 다른 형태로 이 불평등의 현상이 드러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봐도요 지금 이제 내 편이 아니면 다 적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평소에 싫어했던 사람들 네 더 악랄하게 공격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네 악플이 더 늘기는 했어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못 봐서 그렇지 내가 악플을 볼 때마다 나는 원천 차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긴 한데 그 내 방송을 즐겨찾기를 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
의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있다고 하면 한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의 인원 숫자가 내가 그동안 차단해온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일 정도로 좀 약간 이게 그 사실 내 말이 지금 정리가 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그 자기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를 남들이 해. 그거에 대한 질투일 수도 있어요. 질투일 수도 있고 그냥 무분별한 공격일 수도 있어요. 사실 내가 이제 욕 같은 걸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약간 민감할 수도 있는 얘기들은 좀 하긴 하거든요. 좀 사람과 관계에 좀 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찐따다 싶은 사람들이 나를 찐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쨌든 그것 때문에 좀 내가 좀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요. 그거를 나는 학교 다닌 시절부터 계속 당하면서 살아왔고 그게 오히려 더 익숙해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 나는 그냥 내 자신이 살면서 그냥 내가 불평등을 느끼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참 이게 슬픈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나도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불평등 사실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요 사실 난 이제 그 수익이 있기는 있지만 고정적으로 수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남들 뭐 많이 한다는 뭐 그런 그 사람 만나는 그런 것도 진짜 가끔씩 하고 자주 못하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는 포기한 게 너무 많아요. 그동안 포기한 게 너무 많아서 이제는 뭘 더 포기를 해야 될까 싶은 것도 있어. 그나마 요즘은 조금 이제 좀 지원을 받는 게 좀 있어요. 좀 지원을 받는 게 있다 보니까 그나마 그 지원받는 거를 통해서 좀 필요한 장비들을 조금 보강을 하는 노후된 녹화 장비, 방송 장비 이런 거를 조금씩 보강을 하는 그런 거를 활용을 하고 있지 사실 그거 지원받아도 다른 거 못해요.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다니는 거 잘 못하고 사람 만나는 거 잘 못하고 여태까지 나는 계속 참고 있는 거 많아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 돈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이렇게 격차는 더 늘어나요. 내가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것도 있고 사실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내가 이제 사회 안전망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면서 사실 그냥 나 자신이 내가 그냥 살아있는 교보지인데 이걸 사실 좀 대놓고 말 못하는 게 많아. 약간 근데 이런 얘기를 내가 좀 하고 싶었는데 아마 그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내가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얘기를 못하거든요. 오늘 맡은 역할이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이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이 영상을 남겨놓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어떠한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고 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따로 좀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따로 남겨놓을 거예요.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면 읽어는 보세요. 이거 뭐 좀 뭐 사회과학 연구, 사회복지학 연구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뭐 나 같은 이제 역사학자가 읽으면서는 솔직히 조금 약간 그 사회학적인 용어들을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해서 중간에 조금 약간 막히는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읽기는 읽었어요. 그래서 읽어는 보시는데 읽다가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처럼 막 너무 막 민감하게 막 몰입하고 그러면 나처럼 돼요.
솔직히 이거 연구하면서도 막 좀 우울증 증상 몇 번 막 모락가락 했고, 사실 이 영상을 지금 촬영하면서도 저는 이 영상 이 영상을 새벽 5시에 촬영을 하기 시작한 이유도 사실 한 자정이 되기 전에 이걸 좀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우울한 증세가 좀 세게 왔어요. 그래서 그 우울한 증세를 좀 조금 가라앉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그래서 여태까지 잠도 못 자고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약간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그 부작용이 좀 세게 와서 네 읽으면서 그냥 내 자신의 처지가 더 막 비참하게 느껴질 정도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은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막 너무 몰입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어쨌든 그냥 나 자신이 살아있는 교보제인데 굳이 이 책을 막 섬세하게 읽을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뭐 그런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지태의 서재 컨텐츠는 이 평등해야 건강하다, 한번 좀 역사학자가 이거를 읽고 몰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네,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요즘 정말 살기 각박한데 사실 나도 그렇게 지금 힘내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나도 내가 힘내기가 힘든데 지성인 여러분들, 좀 다음번에는 제가 조금 좀 그래도 제가 이 프로젝트 때문에 읽은 책이긴 한데 뭐 제가 페이 받고 하는 책은 아니니까 그냥 내돈내산으로 읽은 책이니까 그냥 한번 소개한 거예요. 다음번에 조금 좀 그래도 여러분이 좀 약간 다른 쪽으로 좀 뭔가 좀 읽어볼 수 있는 다른 책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